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한국전자금융과 삼성전기,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네이버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남선알미늄, 나이백, 센서뷰, 현대무벡스, 하이로닉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을 알려달라라고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특징주 중에 아프리카 TV를 보기도 했지만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 아프리카 TV 전에 반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후기도 지금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또 좋은 종목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뭔가요?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금융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ATM 이런 관리나 또 이제 현금 수송, 또 이제 시드반 사업 같은 이 전체 어떤 금융기관 쪽에서의 통합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매출액의 수익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최근 같은 경우에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무인주차장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기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면서 한국전자금융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 어떤 레벨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영업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도 어떤 고정된 사업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몇 년간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런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무인 이 주차장 여러 가지 이 사업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에 매출 360억에서 작년에는 지금 1200억 수준까지도 올라왔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주차장에 대한 매출액의 이 성장성은 기존의 본업보단 당연히 월등하게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땡 네, 여기까지 네. 한국전자금융까지 시간을 체크 못하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종목을 또 들어봐야 되는데 장투미즈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TV로 수익을 보셔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신답니다. 반 소장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도 주셨는데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남선 알미늄을 가져왔고요. 남선 알미늄? 예, 이 남선 알미늄은 그 알루미늄 및 그 자동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외장 플라스틱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 자동차 산업 뭐 앞으로 수출이 좋아질 거니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서 불리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슈가 될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트레이딩 관점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슈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분이라고 언급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신당 창당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전에 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게 그 광주 방문 후에 이번 주에 탈당 예고를 좀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결국 탈당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에 따른 기술적 관점으로 유효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2,700원 때
차익까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중에 대해서는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뭐 생각이 있으시다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딱 얻고 나오자라는 그런 전략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삼성전기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안정희 님이 삼성전기의 전망,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도 알고 싶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우선 뭐 삼성전기 뭐 MLCC에 대한 업황, 이걸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우선 안 좋았었죠. 우선 2020년, 2021년까지가 MLCC 업황이 좀 약간의 호황이었지만 작년, 재작년이 거의 뭐 침체 수준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그리고 PC 쪽에서의 어떤 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MLCC에 대한 수요 부분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이 중국 쪽에서의 모바일 업체들의 생산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대한 현재 작년 대비해서는 기저 효과가 분명히 올라오지 않나라는 게 네. 지금 시장에서의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것보다도 중국 시장을 단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기의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PC 쪽에서는 좀 지켜봐야겠죠. PC 쪽에서는 재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스마트폰보다는 기저 효과는 좀 낮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AI 기능에 대한 스마트폰과 PC가 이 새롭게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한다면 교체 수요죠.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드렸으니까 안정희님 잘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 뭐죠?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이 나이백은 그 펩타이드 의약품 그리고 융합바이오 소재기는 한데 구강 보건 제품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 및 그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적인 좀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체 개발 중인 그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좀 도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12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전 거래일 때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잘 구간을 판단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2만 800원대 아래대에 이탈을 해서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만 1000원대만 잘 지지해서 버텨주고 일부 횡보 구간을 좀 거쳐준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상방 10%까지는 좀 어느 정도 먹는 것보다도 그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상방 10% 정도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백까지 먹는 거 아니고 수익을 챙긴다, 수익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CJ제일제당. 네, CJ제일제당. 우선 좀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가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보다도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거래량이나 주가 좀 정체되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비용도 효율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연결로 봤을 때도 3천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CJ제일제당의 이 자회사죠. 이 CJ셀렉터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CJ제일제당의 우려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 매번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자회사 CJ 대한통운의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실적과 연동된다면 우상향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잘 안 가고 있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2.5%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30만 원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꽤 나쁘죠.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바이오 부분 쪽은 어떤 핵심 이 제품들의 시향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실적에 큰 도움을 될 가능성이 있겠고 뭐 싶은 부분은 말할 건 없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제일제당까지 봤고요. 다음 반 소장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센서뷰고요. 센서뷰. 아, 절대 먹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센서뷰의 경우에는 RF 연결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소재를 통해서 설계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G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스페이스X가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 발사 소식이 좀 내용이 나왔었는데 센서뷰의 경우에는 2018년 당시 때 스페이스X와 위성용 고주파 케이블을 좀 납품을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이스X와 공급 논의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하이픽스라고 있는데 하이픽스 장비용 인터페이스 보드를 올해 좀 양산할 가능성을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온디바이스 AI 쪽에 부각될 수 있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작년 23년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공모가가 4,5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4,500원보다는 좀 다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점을 가지고 좀 매매 관점으로 유의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에 대한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한 10% 정도를 밴드 구간으로 잡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고려를 해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서비 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LG생활건강 좀 말씀드릴 네. 텐데 이 앞서서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인디 브랜드 그리고 OEM, ODM 업체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요새 좀 대세이긴 하지만 LG생활건강도 이제는 좀 한번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왜냐면은 악재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떨어지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브랜드죠. 이 후, CMP, 뭐 빌리프, 더 페이스샵 같은 이 주력 브랜드 같은 경우가 체질 개선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은 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아니라 뭐 다 알겠죠. 이제 대형 이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 의존도를 버리고 국가를 다변화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클린이나 이 비건 뷰티 브랜드 기반으로 이 주력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에 인수한 이 비바 웨이브를 통해서 색조 화장품 쪽에서의 이 카테고리로 또 이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나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우선 좀 조금씩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주가가 계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나쁜 이야기, 악재들 거의 다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을 주셨어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아홉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고요. 현대무벡스. 현대그룹 계열의 그 IT 서비스와 그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존 앱 서비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물류 자동화나 스마트 그 팩토리 쪽에 솔루션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신사업을 비롯해서 식음료나 제약 쪽에 그 스마트 물류 수주를 좀 진행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누적 신규 수주액이 약 한 10월 달까지 2,70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도 더 높은 수주액을 좀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4분기 때 발표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까지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에 대해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 솔루션 공급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올해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급속도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가신다 하면은 4,300원까지 보자 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무백스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한번 펼쳐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이번에 네이버를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네이버 매우 궁금합니다. 매수가, 진입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매수가, 진입가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고 네,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현재 가격. 네. 근데 이제 뭐 비중이나 뭐 이런 부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우선 본인 판단에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저 같았으면은 이제 지금 네이버가 좀 올라가는 오늘도 많이 올라가지만 최근에 그쵸. 좀 가는 부분이 물론 이제 미국의 저금리에 의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진 것도 뭐 사실이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가장 큰 거는 이 AI와 관련된 이 서비스가 실적으로 잡히는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의견이거든요. 네네. 제가 봐도 올해 뭐 상반기 때 AI가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이제 종목별로 선별적이겠지만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했을 때 물론 AI 기반 또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도 좋지만 네이버처럼 기본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플러스 알파로 AI와 관련된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PC에서만 이 서비스가 가는 부분이 모바일 확대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잡히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B2C에서 B2B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는 네. 네. 네, 좋습니다. AI 관련해서 네이버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알려주세요. 네, 하이로닉이고요. 네, 이 하이로닉은 그 에스테틱 그 메디컬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용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접속형 그 초음파 제품과 그 레이저 제품이 있는데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네. 미용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고주파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사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란 현지 대리점과 독점 유통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합니다. 근데 네. 이란이 좀 소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좀 조용해진다 한다면 그래도 그때는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2년간 약 150만 달러 규모의 이란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도 해외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러시아도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종료가 된다 한다면 더 크게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콜롬비아를 통해서 작년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약 체결을 좀 2년간 진행을 했는데 106만 달러 정도 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채롭게 확대돼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하이로닉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정을 좀 열어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로니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각각 10가지, 20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요?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25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네이버 목표가 1차적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 골라주셨나요? 네, 마지막 종목이 하이로닉인데 하이로닉. 일단 지금 매수가가 9,250원입니다. 그래서 9,250원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2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와 하이로닉을 두 분이 탑픽으로 오늘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